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게 하는 얼음 사막, 하얀 얼음 사막에서 네. 살아서 걸어서 움직이는 어떤 한 생명체가 있다. 네. 그게 대장.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야. 북극곰도 보셨나요, 가서?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스페이스 인턴 박사 오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바다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극과 극이죠. 저는 지금 노스페이스 신상 고어텍스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냐면 오늘 또 어마어마한 스승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바로 김영미 대장님이라고 우리가 참가했던 뭐 TNF100 이런 대회 코스도 다 짜주시는 분이고 또 남극 최초로 무보급 완주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김영미 대장님을 모시고 제가 어떠한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아무튼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 안 들어가요, 오늘? 역대급 인트로예요. 와, 타이어랑 같이 오프닝을 찍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김영미 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부터 세상의 끝 남극점까지 수직에서 수평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김영미입니다.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짧게 얘기하면 당장 할 거는 이제 네. 10월 말에 네. 남극 대륙횡단 1700km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00km를 걸어서 가는 건가요? 네, 걸어서요. 뭐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그러게요. 제가 썰매를 끌고 가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만 주시고 루돌프는 안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끌고 가시는 썰매 그 무게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난번 남극점까지는 1130kg였는데 네. 짐을 110kg 정도 가져갔어요. 와, 그럼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약 60kg 정도를 네. 써서 없애고 네. 나머지 한 40-50kg가 뭐 촬영 장비, 침낭, 텐트 등 생존을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장비들이 이제 40kg 이상이 되죠. 그걸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타이어 네. 훈련을 이 모래사장에서 하는데 네. 오늘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네. 파트너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걸 가지고 함께 이동하시죠. 네. 네. 가시죠, 여러분. 네, 저희가 지금 해변가에서 이 더운 날 남극을 가시는데 타이어를 끌려고 왔잖아요. 네. 왜 혹시 이런 훈련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 썰매를 잘 끌기 위함이겠지만 썰매 무게가 네. 굉장히 무거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kg가 넘잖아요. 네네. 그걸 훈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 모래를 쓸고 가면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쵸. 이 저항을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저항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남극이 사실 제가 못 가봤잖아요. 살면서 뭐 네, 가볼 그렇죠. 일이 맞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떤 거에 끌려서 가시는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생각했던 한 장면은 네.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륙이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얼어붙게 만들죠. 근데 그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게 하는 얼음 사막, 하얀 얼음 사막에서 네. 살아서 걸어서 움직이는 어떤 한 생명체가 있다. 네. 그게 대장.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와. 북극곰도 보셨나요, 가서?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어요. 북극에만 있나요? 아니야,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남극은 펭귄, 북극은 북극곰. 아, 북극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한 개 각자 한 개씩 끄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사실 노하우는 없고 네. 온몸의 에너지로 내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네. 사실 이게 허리로 끌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벨트가 고관절에 잘 걸쳐 있는지 네. 혹시 이게 중심이 틀어져서 돌아가지는 않는지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걸으시면 돼요. 자, 저는 새벽에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네. 직접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가볍게 가. 우와. 너무 예쁘게. 네. 너무 예쁘게 잘했어. 아, 근데 기초 체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아직 팔 요게 좀 네.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어색한 느낌이 들 때 이게 힘이 빠지게 하려면 네. 한 4kg 정도 왔다 갔다 아, 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분은 너무 잘해. 지금 한 타이어 3개, 4개는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면은 그 덤프트럭 타이어 이런 거. 예. 아 사실 너무 가벼워서 한번 타실래요 여러분? 진짜? 네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갑니다 저. 와 좋다 되게 우와. 좋다. 지금 타이어 끄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하루만 걸어봐도 굉장히 무겁고 이거 제가 이제 만극에서 끊어진 슬링이거든요. 장비도 막 부서지고 네. 네. 끊어지셨다고. 네. 얘 남극 갔다 온 거네요 그럼? 네네 그렇죠. 남극 냄새 납니다 여러분. 그럼 제 단독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 혼자잖아요. 엄청 무섭거나 막 고독하거나 외롭잖아요 엄청.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냥 뭐 야생동물이나 뭐 이런 네. 귀신 이런 거지 않나요? 귀신?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지 않겠어요? 산에서? 저는 남극이 이제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험 요소가 오히려 더 적은 곳이지 않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고독 자체는 그냥 남극의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남극 탐험할 기초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런 파도 소리, 차 소리, 세상의 잡음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바람이나 이런 자연의 소리만 있기 때문에 네. 뭐 고독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요하다라는 시간을 네.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 또 대장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첫 질문은 사실 이제 산이냐 바다였냐였는데 네. 히말라야 쪽에 산이냐 남극이냐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다면 어렵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극. 와. 왜냐면 다음 달에 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봤을 때 제일 감동적이거나 이뻤던 순간. 일몰, 일출. 하나, 둘, 셋. 일출. 일출. 오늘 아침 일출이 멋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일몰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남극의 일출과 일몰은 어때요? 남극의 일출과 일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출을 보러. 남극에는 일출과 일몰이 없나요? 남극은 1년이 극야와 백야로 나뉘어요. 1년의 절반이 밤이고 절반이 한낮이에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아요. 여름은. 남극의 여름. 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아 진짜요? 네. 또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시 난 태어나도 탐험가 하겠다. 혹은 다른 직업 하겠다. 다른 삶도 살아보고 싶어요. 탐험가는 네. 각 분야에서 이제 자기의 영역을 깨부수면서 나아가면 그 자체로도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탐험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탐험 말고 네. 또 다른 무언가가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탐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 질문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는 제품. 지금 너무 뜨겁고 덥잖아요. 네. 제가 요새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어요. 아이스박스? 오. 오늘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선물로 시원한 음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와. 대장님은 남극의 여름으로 가시지만 이제 구독자 우리 분들은 가을과 겨울을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국내 여행지 좀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악산. 설악산. 네. 제가 만나본 우리 산악 스승님들은 네. 설악산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시네요. 산악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죠, 사실 설악산은. 그게 1등인가요? 1번지? 1등 무조건 1등. 오,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그냥 하루 코스로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곳 있을까요? 제가 요즘 네. 그 한남에 있는 검단산이라는 산을 되게 많이 검단산. 올라가요. 네. 거기에 올라가면 한강도 보이고 일출도 있고 일몰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선하고 좋은 시간대에 근교에서 네.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산으로 검단산도 추천드려요. 검단산 여러분 난 조금 자신 있다 설악산 가볍게 갈 수 있는 검단산 이렇게 두 가지 네. 좋습니다. 그 남극 갔었을 때 촬영하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아도 장비를 또. 이게 태양열판이에요. 그 솔라로 충전을 해서 모은 배터리로 전자장비를 모두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GPS나 뭐 위성전화기나 충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몸 배터리가 또 추우니까 방전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전이 되지 않게 배터리를 유지 보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렇게 작은 카메라들로 촬영을 해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몸속에 가슴과 가까운 쪽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되고 춥고 힘든데도 기록하는 이유는 트레일러닝 대회 나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 있고 남극이라는 아주 멀고 먼 곳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들을 같이 나누고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전달력이 좋으니까 그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기록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순간을 남겨놓으려면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에너지들을 또 추가로 필요로 한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또 갑자기 떠오르고 대소변은 어떻게 아~ 네. 그거 싸서 막 버리면 안 되니까 맞죠? 대변 봉투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변을 보면은 배설물이 바로 온 곳에서 네. 그거를 이제 별도로 썰매에 실어가지고 다 모두 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네. 네 여러분 우리 또 김영미 대장님 모시고 남극 가시기 전에 살짝 맛보기로 제가 오늘 훈련을 해봤는데 대장님의 팬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주하시는 데까지 부상 없이 죄송한데 그냥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아, 네. 바꿔주시면 안 돼요? 대장님 아, 부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장님 건강하게 부담 없이 잘 다녀오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잘 다녀오세요 대장님